안녕하세요. 노량진 이동 주민 여러분, 마을계획단 미디어 문화분과에서 준비한 우리 동네 랜선 장기자랑 대회 2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저희가 추석 앞에 정말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작 FM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조회수가 얼마나 늘었는지 요즘에 거의 500회를 돌파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 주민이 2만 명이라는데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자, 이번 2회 랜선 장기자랑 대회에는 더 풍요롭고 많은 분들을 모셨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끼가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껏 끼를 발산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지만 또 이런 와중에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 위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우리 첫 무대를 하실 유명한 노량진의 명가수 힘을 받고 더욱더 잘 부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곡은 노량진 이동의 고운지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저기에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 나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대 탓하진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단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남들 눈에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던 걸 이제 다른 생각은 마요. 깊게 숨을 쉬어봐요. 그대로 누군가의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와, 정말 첫 곡부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막 그 이때까지 코로나로 인한 피로감이 확 풀리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노량진 이동 주민들뿐만 아니라 천만 유튜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 이동에 살고 있는 고운지라고 합니다. 네, 대학생이시고요. 지금 학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많이 못 가시고 힘드셨죠? 그렇긴 한데 사실 저는 다니고 있어요. 아, 저희 과는 대부분 대면으로 전면이 돼서 학교에서 통제를 하면서 네. 다 이제 마스크 쓰고 방역 지키면서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작년에 저희 그 노량진 수사시장의 바다축제라고 하여간 저 동작구에서 가장 큰 축제에서 1등을 하신 분이십니다. 오, 너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작년에 너무 뵙고 싶었는데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못 맞춰서 정말 올해는 정말 공을 들여서 제가 주민들께 이런 노량진의 이슈가 크신 분이 있다는 걸 꼭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또 노래 한 곡 더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노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얼매이기 노래 싫어요 신문에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 앞보다는 바다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인상바디 보고 감귤도 우리 둘이 바꿔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푸른 밤 하늘 아래로 떠나요 둘이서 힘들 게 별로 없어요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그동안 우리는 오랫동안 지쳤잖아요 술집에 카페에 많은 사람에 도시의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두루메가 살고 있는 곳 침묵보다는 바다의 속삭임이 좋아요 신혼부부 밀려와 똑같은 사진 찍기
구경하며 정말로 그대가 재미없다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 구름에 나 살고 있는 곳 어머니, 저는 오늘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열이나 되는 적을 수류탄이라는 무서운 폭발 무기를 던져서 일순간에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수류탄의 무서운 폭음을 나의 두 고막을 찢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두 귓속은 그 무서운 굉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적이지만 이렇게 같은 민족끼리 서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 현실이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빨리 전쟁이 끝나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싸주신 상추쌈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너무 반갑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노량진에서 살고 있는 이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27살 오영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태극기 휘날리며가 굉장히 오래된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아기 때 보셨을 텐데 연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 영화를? 아,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처음으로 이제 영화를 보고서 저 장면을 한번 해보면은 정말 좋겠다 싶어서 감동이 갑자기 울컥. 그 대사가 원빈 대사예요? 장동건 대사예요? 원빈 대사. 원빈 대사군요. 네. 제가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군요. 저도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근데 와, 연기가 이제 점점 물이 오르고 있는 듯 하는 것 같은데 연기는 네네. 오래 준비하셨어요? 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이제 배우라는 꿈을 꿔왔고 이제 중간중간에 좀 사정이 생겨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고를 반복하다가 네. 제가 이제 두 달 전부터 아. 다시 시작하게 돼서 이제 제가 원래 지방에서 살고 있는데 네네. 노량진으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올라와서 그때부터 우와.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말 멋진 청년이십니다. 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끼 많은 청년을 위해서 노량진 이동 주민들이 팬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오영석 씨 지금은 노량진 이동 유튜브에만 잠깐 등장하지만 곧 공중파에서 만날 수 있는 아, 네. 또 그 극장에서 만날 수 있는 또 그런 멋진 배우가 되기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멋지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너무나 멋진 정말 남성분이 옆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네, 해주세요. 자, 화면 노량진 이동에서는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네. 어우, 언제부터 이렇게 트러블을 부르고 계시나요? 그냥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취미로요? 네. 와, 취미가 너무 고상하시고 우아하십니다. 이게 좀 마을에서 이런 걸 좀 강좌를 여시면 인기 폭발하실 것 같은데. 얼마든지 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이 즐거운 소식을 주민센터장님께서 들으셨을 길을 예, 같이 나누는 게 좋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정말 재능이 많으신 주민들이 너무 많은데 그동안에 꼭꼭 숨어 계신 것 같았어요. 자, 오버 더 레인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명곡인데 정말 잔잔하고 가슴속을 깊이 울려주셨네요. 자, 또 한 곡 더 준비하셨다는데 두 번째 곡은 무슨? 오톰 리버스 가을. 네, 오톰 리버스. 아, 역시 네. 가을에 어울리는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다네요. 자, 감사합니다. 또 네. 멋지게 들려주세요. 네.
가을을 맞이하시는 느낌이 드시나요? 정말 스산에서 어느새 겨울인가 싶은데 오늘 음악회에 나와주신 장기자랑에 나와주신 여러분들이 이 스산한 가을을 오히려 포근하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낙엽 밟는 소리, 단풍놀이, 우리 가을하면 떠올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디도 마음껏 갈 수 없다는 안타까운 것이 있지만 또 이렇게 방구석 일렬에서 또 따끈따끈하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녹화한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도 또 다른 즐거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앞에 트롬본 연주를 하신 김영식 씨는 노량진에서 충분히 재능 나눔을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주민센터로 바로바로 연락해서 저희 이런 거 배우고 싶습니다. 열어주세요 하고 요구하시면은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저희가 녹화의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신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말 이 노량진 이동에서 이렇게 인재들이 많다는 거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일이거든요. 자, 우리 최순영 씨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와우! 목소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와, 목소리가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자,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노량진 일동 최순영이라고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목소리를 아름답게 가꾸셨는지 비결 좀 알려주세요. 비결은 없고요. 네. 그냥 타고 태어났다. 그냥 평소에 소리를 잘 실력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잘난 척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능력자니까 뭐, 그렇죠? 와, 정말 아름다운 이 가을에 어울리는 이 노래를 제가 옛날에 우리 엄마가 좋아했던 그 정도는 아니고 제가 많이 들었던 노래였던 것 같아요. 리듬을 들으니까 노래가 막 저절로 이렇게 외워지듯이 줄줄줄 나오는 게 굉장히 명곡이었어요. 가을이면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정말 낙엽 태우는 소리가 들릴 만큼 너무 포근하게 잘 불러주셨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곡도 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곡도 준비하셨어요? 배인숙 씨의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와우, 감사합니다. 자, 잘 들어보죠. 누구라도 그러듯이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마주보면 속삭이던 지난 날의 얼굴들이 꽃잎처럼 펼쳐져간다. 소중했던 많은 날들은 빗물처럼 불려보내고 밀려드는 그리움에 나는 이제 불어다보며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들어왔듯이 거울을 보며 생각이 난다. 어린 시절 오가던 골목길의 추억들이 동그랗게 맴돌아간다. 가슴 속에 하얀 봄들을 어느 하루 잃어버리고 수선하는 아쉬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가득 찬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난다. 헤어지던 아픔보다 처음 만난 순간들이 잔잔하게 물결이 된다. 눈이 내린 그 겨울날 첫사랑을 묻어버리고 젖어드는 외로움에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넘치는 눈물 너머로 누구라도 그러하듯이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본다. 떠다니는 구름처럼 날아가는 새들처럼 내 마음도 부풀어가는 어디선가 나를 부르는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지평선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돌아다 본다. 정부른 하늘 너무
와우, 최고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자, 자기소개 좀 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상도삼동에 사는 한승지입니다. 네, 자, 이런 끼쟁이가 있었네요. 정말 댄스 하면은 저희들의 흥의 민족이잖아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엄정화의 포이즌을 틀어놓고 혼자서 막 춤 추시던 그 기억이 있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아름다운 춤을 추게 되셨는지. 제 기억으론 태어날 때부터. 아하, 몸에 장착하고 나왔구나. 어, 근데 너무나 아름다우세요. 제가 죄송하지만 나이 뭐 이렇게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 신상 뭐 이런 거? 올해 딱 40 됐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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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셨어요? 와, 자기관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어, 그러면 아직 미스? 아쉽게도 결혼을 했고 딸도 네. 있어요. 딸도 둘이랍니다. 여러분 분발합시다. 너무 멋지셨고요. 이런 멋진 무대 만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에 또 초대하고 싶어요. 연락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댄스로 어떻게 분위기 반전 훅 올리셨나요? 와, 정말 아기 엄마라고 해서 댄스를 추지 말란 법도 없고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흥이 많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야 수명이 점점 더 길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 경제는 성장했는데 기쁨을 잃으셨대요. 그거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공감해 주시는 이 무대는 여러분들의 기쁨을 먹고 큰답니다. 이해하셨죠? 자, 다음 순서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모시기 힘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말 우리 미녀 가락 이런 거 저희가 예전에는 제가 아는 그 미녀를 부르신 가락을 부르시는 분들 창하시는 분들은 제가 팬텀싱어에서 한참 핫했던 고영렬한테 빠져가지고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소리꾼으로서 정말 많은 무대에 크게 널리 날리고 있는 소리꾼한테 제가 혹 빠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의 영상을 보고 다시 입덕을 했습니다. 자, 정말 여러분들도 귀를 쫑긋 여시고 이분의 무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호기야디오 차 호야디야 호기야 차 뱃놀이가 잔다 환경 상파에 몸을 실리요 갈매기로 벗을 삼고 싸워 누나 포기하지요 참 포기하지야 포기여 참 뱃놀이가 잔다 망망한 해도 죽에 목을 울리면 기범으로 노래를 부르나 포기하지요 참 포기하지야 포기여 참 뱃놀이가 잔다 쉬고 포기하지요 참 포기하지야 포기여 참 뱃놀이가 잔다 포기하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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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오야디야 다른 말고 명랑한데 고향새가 철로 난다 오기야디야 오기야디야 오야디야 눈이 치는 파도 소리 갈매기인데 춤을 춘다 오기야디야 오기야디야 호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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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놀이 가잔다 네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우리 소리꾼 자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노량진에서 거의 한 6, 7년 정도 살게 된 이제 노량진 주민입니다. 네. 경기 민요를 전공하고 있고요. 성함은? 네. 성함은 이소연입니다. 아, 네. 아, 정말 제가 이렇게 옆에 보고만 있어도 막 그냥 절로 웃음이 빵긋빵긋 나는 정말 아름다운 미모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가지신 데다가 이 한복이 고운 자태로 딱 어울리시니까 정말 한국의 미를 온통 다 가지시는 것 같아요. 옆태가 어찌나 아름다우신지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귀한 무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또 우리 이제 뭐 앞으로 쭉쭉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실 건데 또 앞으로 소망이 있으시다면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아 저는 계속 중학교 때부터 계속 국악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국악을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알림이 역할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명창들만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젊은 세대분들이 우리의 가락을 꾸준히 전 세계에 알리고 계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영렬이라는 분도 그렇고 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소연님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많이 키워주셔야 돼요. 앞으로 영상에 이소연 한번 쳐보시고요. 나와 있는 거는 무조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 자리 이제 헤어져야 될 시간이라서 안타깝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우 신하촌 너는 알까 난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상상 오늘도 난 너의 맞편에 앉아 그냥 멍들이고 너를 널 좋아하는 내 맘 너는 알까 난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상상 오늘도 난 너의 맞은편에 앉아 그냥 멍 때리고 너를 계속 쳐다봐 너는 내 맘 알고 있니 you know 너는 모르겠지 아마도 너는 내 맘 알고 있니 you know 너는 모르겠지 아마도 나는 너를 진짜 많이 좋아해 너의 상상 이상으로 많이 좋아해 혹시 너도 나와 생각이 똑같다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내게로 와줘 사실 너가 내 맘을 몰라도 상관없어 언제든 내가 맘을 표현할게 먼저 나는 마치 길이 보이가 된 것 같아 너는 예쁘잖아 너무 예쁘잖아 yeah. 널 좋아하는 내 맘 너는 알까 난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상상
오늘도 난 너의 맞은편에 앉아 그냥 멍 때리고 너를 계속 쳐다봐. 너는 내 맘 알고 있니 you know. 너는 모르겠지 아마도. 너는 내 맘 알고 있니 you know. 너는 모르겠지 아마도. 화린 언어벤스 비싼 신발 비싼 차에서 내려도는 길 한번 한 줄은 더 이상해. 이렇게 날씨 좋은 날이면 너와 어디든 가고 싶은 맘 뿐인데. 그러니까 걸 내 맘은 조용하게 고백할게. 날 수기가 없어 또 할 말은 해야 될 것 같아. 난 네가 내 맘을 모르는 것도 아닌 걸 알아. 이제부터 한번 내 말대로 해보자고 girl. 널 좋아하는 내 맘 너는 알까. 난 하루에도 몇 번씩 너를 상상. 오늘도 난 너의 맞은편에 앉아 그냥 멍 때리고 너를 계속 쳐다봐. 너는 내 맘 알고 있니 you know. 너는 모르겠지 아마도. 너는 내 맘 알고 있니 you know. 너는 모르겠지 아마도. 감사합니다. 와우 와우 와우. 이렇게 말랑말랑해도 되는 거야 노래가? 아, 랩이라고 하면 우리가 너무나 막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말랑말랑해지네. 어떡하나. 자, 래퍼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동작구에서 음악 만들고 있는 리라아트 고등학교 2학년 박정환, 랩네임은 지답이라고 합니다. 우와, 멋있습니다. 랩네임 지답이. 자, 우리가 1회를 보신 분들은 어디서 본 얼굴이다 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지다비님이 래퍼로 이제 막 이제 성장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정말 우리는 자라나는 새싹을 더 키워줘야 할 의무가 있다 생각해서 2회 때도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말랑말랑한 랩 너무 좋으셨죠? 아, 정말 너무너무 한국어로는 아쉬워서 안 되겠어요. 진짜 우리가 지다비님을 모시고 다시 두 번째 곡을 들어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첫 곡도 그렇고 지난 곡도 그렇고 다음에 불러줄 곡도 그렇고 다 자작곡이랍니다. 그 곡을 쓰게 된 배경 같은 거 있어요? 뭔가 지금 방금 한 노래는 너만 몰라라는 제목의 곡인데 뭔가 짝사랑 같은 걸 하면서 뭔가 사실 막 완전 다 제 얘기는 아니고 뭔가 음악적으로 그냥 상상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다 합쳐져가지고 제가 뭔가 사랑 노래 쓰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게 된 노래. 아, 그렇군요. 여러분 이렇게 가사말에도 음악에도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제2회 노량진 랜선 장기자랑 대회 우리 지다비가 마지막으로 한 곡을 쫙 읊어주면서 아름다운 가을밤을 녹여줄 겁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저희는 올해 2회 랜선 장기자랑 대회로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 우리 지다비 노래 듣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지금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Yeah.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go. 매일매일 똑같아 오늘도 뭔가 특별한 삶을 원해. 오늘 같은 날 밖으로 나가 놀래. 어디든지 I'm okay.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도 돼. 주변의 방해꾼들은 I don't care. 너와 나의 관계는 이상 없네. Yeah. 너가 원하는 곳 어디야 야야 말만 해 함께 가자 야야야 내가 담아가줄게 찬바람 손잡고 놀러가자 저기 바닷가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나는 전부 모두 알 수 있지 너가 꿈꾸는 게 무엇인지 나는 전부 모두 도울 수 있지 만약 갔다가 서로에게 찔리고 지치고 힘들어진 대로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yeah. 우린 아직 많이 젊어 we are young 우린 아직 많이 젊어 we are young 우린 아직 많이 젊어 we are young 우리들의 젊음을 we are young 밖으로 나가 놀자 날씨 좋나 alright everyday 기분이 올라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 yeah 밖으로 나가 놀자 날씨 좋나 alright everyday 기분이 올라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 yeah
우리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잖아. 그래 내가 그저 따랐어야만 했던 알람. 저기 내 친구는 수업 시간에 그저 잠만. 근데 걔는 과연 행복했을까 학교가. 너는 대체 꿈이 뭐야 yeah. 라는 말을 듣고 충격이야 yeah. 이제 내가 메고 있는 새 가방을 벗어 던져. 너도 나와 같은 뜻이라면 어서 던져. 반복되는 하루와 또 반복되는 일상. 나는 정말 이제 모두 지쳐버렸나 봐. 나는 지쳐서 내 아이폰을 꺾고 오늘은 우리만의 시간을 예약했어.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우리 함께라면. 더 이상은 보지 말자 이 답답한 화면. 내 주머니 속엔 하나뿐인 티머니. 이걸로 나와 함께 떠나보자고 어디든지. 만에 갔다가 서로에게 질리고 지치고 힘들어진대도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라 yeah. 우린 아직만이 젊어 we are young. 우린 아직만이 젊어 we are young. 우린 아직만이 젊어 we are young. 우리들의 젊음은 we are young. 그럼 나가 놀자 날씨 좋나 alright. Everyday 기분이 올라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 yeah. 밖으로 나가 놀자 날씨 좋나 alright. Everyday 기분이 올라가 뭐가 중요한지 몰라 yeah. 감사합니다.